평화나무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및 부당 이득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 김건희 씨가 구약성경 전체를 외운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평화나무가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지난 6일 장위 19역 재개발조합 측은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와의 합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평화나무는 사랑제일교회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및 부당 이득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교인을 앞세워 명도 집행을 방해한 사랑제일교회의 행태는 공갈 협박이며 이로 인한 합의금은 부당 이득이라는 취지입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교인들을 앞세워 명도 집행을 방해한 사랑제일교회가 결국 보상금 약 500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장위 19역 재개발조합은 재개발을 위해 여러 차례 명도 집행에 나섰지만 사랑제일교회의 방해에 번번이 무산됐고 지난 6일 결국 사랑제일교회에 합의금 약 500억 원을 준다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평화나무는 15일 전광훈 씨에 대해 공갈 협박 및 부당이득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광훈 씨의 행보는 돈에 대한 탐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악한 종교 집단의 끝판왕이며 사회에 각종 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황당합니다. 이 나라에 법이 어디로 갔습니까? 누군가 이런 식의 알박기를 벤치마킹해서 모방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선례를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한민국이 전광훈 따위에게 농락당할 만큼 그렇게 우스운 나라였습니까? 전광훈의 500억 알박기로 치명타는 한국 교회 전체가 입게 됐습니다. 교회는 이로써 깊이 정도가 아니라 극혐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교회의 이름으로 오늘 전광훈을 형사고발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법 집행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보겠습니다. 자기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을 두 명이나 털고 그것도 모자라 그 가족도 털던 공정의 화신들. 지금 집권 세력이 됐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는 지난 11일 예배에서 합의금은 합의금이며 건축 헌금을 따로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확정이 됐고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 천 성도들 건축 헌금 하려 그러거든. 아니 500억 남았다는데 목사님 건축 헌금 왜 필요하냐고. 그거는 그거고.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은 자기 손으로 교회를 지어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돼요.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 김건희 씨가 구약성경 전체를 외운다고 발언했죠. 작년 10월 10일 윤석열 당시 후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할 당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화나무는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0월 1일 국민의힘 당내 대선 경선이 치열할 당시 5차 TV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왔습니다. 또한 10월 5일 6차 TV토론회에서는 천공스승 멘토설이 제기됐습니다. 천공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요?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무속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수 정당의 핵심 표밭인 개신교계가 동요하자 윤석열 후보는 10월 10일 주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했습니다. 이때 기자와 유튜버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던 말이 우리 아내는 구약을 다 외운다였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모두 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6절까지 구약 성경은 39권 929장 23,214절로 시편 119편만 해도 176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통으로 외울 수도 없고 그 양, 방대한 양을 외우는 사람은 없다. 평생 구약만 전공한 사람도 그걸 다 못 외우죠. 그걸 어떻게 외워요? 내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가 지금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한 말이다. 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무속 의혹이 커가는 시점에 신앙심이 깊은 아내를 앞세워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대통령을 취임한 시점부터 형사소추가 정지되는 윤 대통령은 아직 4개월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평화나무는 법률 검토를 마치고 곧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팬클럽 직전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있다며 김웅민 평화나무 이사장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